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오랜만에 야외가 아니고 조철의 이 라방하는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뵙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막 오락가락 해가지고 우리 PD님하고 밖에 나갔다가 간만에도 비또 맞을 것 같아갖고 그냥 여기서 찍자 그래서 들어왔어요. 뭐 카메라하고 뭐고 다 그냥 설치된 그대로 찍은 거니까 여기가 조철 라방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경마가 이제 재개장을 했어요. 무관중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전 배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뭐 초보분들도 그렇고, 중급 뭐 분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께 각인시켜 드려야 되는,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조철이 얘기하는 이런 어떤 조철만의 노하우, 조철만의 배팅 스킬이 꼭 옳다, 이게 맞다,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실전 배팅 20년을 해오는 조철의 배팅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 달게 빼서 쓰시고, 아, 이거는 들어도 별로다. 아, 그런 건 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전 배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것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마할 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붙어라. 첫 번째입니다. 이 경마할 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붙어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뭐 경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름이 그래요. 저 강원랜드에 바카라를 하러 가든, 아니면 동네에서 아는 분들하고 바둑이 포카 땋따기를 하든, 아니면 요즘 뭐또 유행하죠. 텍사스 홀덤을 하든, 어떤 게임이든지 내 앞에 있는 상대방하고 게임을 할 때, 야, 저놈 카드 잘하네. 나보다 사이즈가 센것 같아. 기가 죽어요. 절대 못 답니다, 그러면. 그런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얘랑 해서 딸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 적어도 이 정도 생각. 아니면, 야, 얘는 나보다 한수 아래야. 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하고 갬블을 해야지. 그냥 속으로 쩔어갖고 게임을 하다 보면 승리할 확률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그 징징대는 분들이 있죠. 어제 얼마를 죽었고, 그제 얼마를 죽었는데, 오늘은 좀, 얼마를 잃을까? 가기 전에 벌써 깨질 생각부터 하는 분들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갈 때, 잠푹 자고, 머리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치장하려는 소리가 아니에요. 머리를 맑게 하라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야, 오늘은 내가 50만 원 갖고 가는데, 100만 원 갖고 가는데, 욕심부리지 말고, 야, 오늘 150만 만들자. 200만 만들자.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온다. 그 정도는 나도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게임에 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시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실전 배팅할 때. 제가 이게 아마 초기 컨텐츠 1편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끼리에 목숨 걸지 마라. 깜빡이에 목숨 걸지 마라. 깜빡이가 뭡니까?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쟤도 사고. 다 사는 최저 배당입니다. 2.0배, 1.8배, 2.7배. 그런 대끼리. 어떤 분들은요, 그런 게임만 골라서, 하루에 한두 경주만 딱 골라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대끼리 경마, 하루에 뭐, 과천, 부산, 과천, 제주, 최소한 15개 정도는 합니다. 그죠? 하루에 대끼리 최저배당 몇 개나 들어옵니까?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와야 한 2개, 3개, 최저배당은요. 나머지는 다 대끼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끼리가 뭐예요? 가장 많이 배팅하는 게 대끼리예요. 그만큼 대끼리, 깜빡이. 깜빡깜빡 되면 환장을 해요. 절대 그런 걸로는 한 거라 못합니다. 대끼리 2.0배, 2.5배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치권 100장, 1000만 원 갖다 때렸어. 그래갖고 2000만 원 됐다 그럽시다. 그만 1000만 원 먹었죠. 그 1000만 원은 또 그런 배당에 죽게 돼 있어요. 2.0배에다 1000만 원 때리시는 분들은요, 20배, 50배, 70배에다 1000만 원 때려주게도 못 때립니다. 그래서 항구라 못 하는 거예요. 경마는 돈의 액수로 이기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그러죠. 배당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고배당, 그런 거는 5천원, 만원, 레저 경마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가서 게임하고 승부하고 한 번쯤 붙어본다고 가시는 분들, 적어도 1,200만 원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 조철의 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50배, 70배, 999, 100배 얼마 사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철은 항상 실전 배팅 예상가라고 제가 자부를 하는 게, 가장 많이 조철이 때리는 배당은 5배에서 20배 사이입니다. 5배에서 20배 사이. 여러분들께 조철이 뭔가 보일 때 승부 걸기 가장 좋은 배당, 돈질하기 좋은 배당, 돈질해서 짭짤하게 환수가 될 만한 배당, 그게 바로 승부 경주고 승부 배당입니다. 그래서 깜빡이 대끼리에 목숨 걸지 마라. 우리 경마 예상가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날 새고 날밤 까고 밤새 공부해서 복병마 잡으려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새고 공부해서 나오는 결과는 대부분 대끼리예요. 하면 할수록 대끼리밖에 안 보여. 복병마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대끼리에 목숨 걸지 말자.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이 팔랑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팔랑귀가 뭐예요? 경마장에서 여기서 간다, 저기서 간다, 예 없다. 어느 집에 뭐 간댄다. 어느 기수가 어떻게 하면 간댄다, 안 간댄다. 소스입니다. 어느 집 마방에 무슨 말이 승부 이빠이란다. 팔랑귀. 소스입니다. 소스. 개소스죠. 개소스. 이 소스라는 걸 받다 보면요, 배팅액이 커져요. 배팅액이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적중하면 괜찮은데 비적중 시에 출혈이 커지는 거예요. 쌍코피 터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코피 하나 나오는데 소스바크 깨지면 이 쌍코피가 터져. 대한민국 경마 분명히 소스가 있고 부정경마가 있어요. 하지만 15개, 16개 경주가 다 그런 부정경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다 한 개, 두 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그런 개소스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소스가 아니고 이 말이 능력이 돼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속이 편해요. 하루에 어쩌다 한두 개 누군가 소스 받아갖고 맞췄다? 한 개 맞추고는 두 개, 세 개 깨지는 게 소스 경마입니다. 그래서 소스, 지나가는 소스에 팔랑귀 되지 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것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건데, 확신이 있으면 때려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을 때 때려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루에 15개 경주를 하는데 매 경주 질질질질질질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쉬는 경주 1,2만 원으로 때린 그런 경주도 있고, 10만 원, 20만 원 때리는 경주도 있고, 50만 원, 100만 원 때리는 경주도 있고, 그런 경주의 배팅 강약을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예상가에 예상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서 뽑아온 그런 경주든 그 해당 경주가 왔을 때 모든 걸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예상가 문자 받았으면 받기 전에 이미 그 전날 나도 한 번쯤 그 승부 경주에서 복기도 한번 해봤어야 되고, 자, 현장에 있으면서 배당판이 어떻게 돌아가나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아, 조철이가 1 놓고 2, 3 때리라고 했는데 1 놓고 2, 3 적정 배당이 10배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얘가 13배, 15배, 18배, 20배 올라가요. 참은 안 되죠. 단 조철이 이미 예견을 하고, 조철뿐만이 아니고 어떤 예상가가 예견을 하고, 자, 이 배당은 10배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이런 이런 사람들이 안 보고 못 보고 하기 때문에 배당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배당이 올라가도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 때리십시오. 조철이
진검다리 예상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주는 이미 조철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 이거는 배당이 거꾸로 올라갈 거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없는 승부 경주에 자, 요건 한 다섯 배 정도 나올 거니까 단통을 한번 때립시다. 해놨는데 이 다섯 배가 5.2, 5.5, 6.0, 6.8, 7.0 올라가요. 끝까지. 물론 이러고 올라가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하지만 열에 아홉 번은 그런 거는 승부를 세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상가의 예상이든 내가 공부한 거든 아니면 현장에서 배당판 흐름이든 모든 게 마저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는 한번 때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고 확신이 생길 때 그때는 승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경마가 승부할 때마다 다 들어오면은 다 빌딩 사죠. 그죠? 그런 하지만 승부처에서 그런 승부처에서 한 방이 걸리면 다섯 배짜리 한 방이라도 다섯 배짜리 예측권 10장이면 500입니다. 다섯 배로 500을 먹을 사람이 그 100만 원 가지고 질질질질질질 뭐 50배짜리에 만 원, 20배짜리에 2만 원 절대 그럼 승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믿음이 올 때, 확신이 올 때 그럴 땐 과감하게 때려라. 그래야 함부로 하는 겁니다. 적중 타령, 환수 타령 하지 마라. 우리 예상가들 중에서 이건 뭐 남 예상가 까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으니까 적중, 다적중 광고 나오고 환수 내가 최고야 광고 나오고 다 좋다 이겁니다. 물론 적중이 없는 사람보다 다적중 나온 예상가가 조금이라도 돈 딸 수 있을 거고 환수 낮은 사람보다 환수 높게 나온 예상가가 돈 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 예상가는 적중 1등하고 환수 1등 했는데 나는 돈을 잃었어. 왜 그럴까요? 그 예상가를 못 믿었든 아니면 내가 배팅을 찌글찌글하게 했든 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상가가 적중 다적중이고 환수 높다고 한들 내가 거기다 배팅을 못하면은 그건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확신이 있을 때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적중이 아무리 나오든 환수가 아무리 나오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전 배팅에서 얼만큼 때릴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적중 타령 환수 타령 하지 말고 배팅을 야물게 하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안 되면 안 될 때 미련 없이 접어라. 그날. 이게 나는 오늘 100만 원만 하려고 갔는데 한 7경주 8경주 오링 나가지고 빠다리 나가지고 현금 지급기 앞에 가서 현금 서비스 받는 내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경마장 갈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가시겠죠. 7경주, 8경주에 내가 배팅 조절 잘못해갖고 내가 오늘 가져간 건 오링이 됐어. 미련 없이 돌아서야죠. 아, 이거 현금 지급기 앞에 줄 서가지고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빌려간 돈이나 그런 현금 서비스 받은 돈이나 내 쌈짓돈 마지막까지 닥닥 긁어갖고 쓰는 그런 돈이나 이런 돈으로 배팅해가지고 경마 따본 적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돈으로는요 절대 돈 못 답니다. 내가 여유 있는 돈으로 내 주제에 맞는 돈으로 배팅을 했을 때 한구라 확률이 더 높은 거지 누구한테 돈 빌려서 빠다리 나서 현금 지급기에서 빼서 절대 그런 돈으로 돈 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마중물. 우리 펌프질 할 때 물을 퍼 넣어줘야 펌프가 올라오죠. 우리 경마하는 사람들은요 특히 마중물이라는 걸 챙겨놔야 됩니다. 내 비상금. 경마장 밖에 나가면 현실이에요. 경마장 안에서는 예측권 10장 20장 펑펑펑 쓴도 밖에 나가면 10만원 20만원도 없어. 그 정도 마중물은 그 정도 비상금은 남겨놓고 가야죠. 가서 나가서 밥도 먹고 그죠? 친구들이랑 경마 얘기하면서 소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고 그 돈까지 다 떨어져. 어떤 분들은 차비까지 없어. 과천 경마장 본장 나오다 보면 지하철역에서
1,000원만 주셔, 5,000원만 주셔 하는 분들 있죠. 마중물 꼭 여러분들이 챙기시고 챙겨놓으시고, 안 되면 야 오늘은 안 되는구나, 미련 없이 접고 손 툭툭 털고 깔끔하게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을 기약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뭐 잔소리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께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해서, 이제 경마 재개장 좀 있으면 하죠. 지금 뭐 마주들만 하고 있지만은 조금씩이라도 이제 우리 경마 팬들 들어갈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실전 배팅 다시 한번 이제 제 강의 들어갑니다. 자, 오늘 1편으로 여러분들께 경마 재개장 했을 때 배팅 이것만은 지켜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하수는 적중을 생각하고 고수는 승리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